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구인 건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앵커님, 최근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시경제 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짚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 고용 지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졸트라 그래서 구인 건수, 그러니까 기업에서 잡 오프닝이라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이만큼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천만 건을 좀 하회를 했는데,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긴축에 의한 영향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런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 그동안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이 JP 모건 회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은행의 위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조금 터뷸런스, 아니면 이 은행의 위기에 의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좀 약세 마감하는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죠.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Job opening fell in February. 미국의 2월 구인 건수가 하회했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시그널을 나타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천만 건을 하회한 겁니다. 2021년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인 건데요. 키포인트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이번에 유명 투자 전문 회사 글래스도어는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짚어줬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신호인 셈인데요. 외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노동시장이 탄탄한 상태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나온 따끈한 구인 건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거의 하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에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가능성이 소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다음 그림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러자 오늘 안전자산인 금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고, 금이 온스당 2,000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앵커님, 오늘 발표된 지표 그리고 금의 동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금, 더불어서 국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약간 좀 희망적인 뉴스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달러화이거든요.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강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인 건수가 천만 건 이하로 내려오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고요. 동결 가능성은 전날만 하더라도 43%, 과반수를 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구인 건수가 나오면서 5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에 의해서 달러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또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물론 안전자산 자체도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보시면 이머징 쪽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보다도 싼 지역, 그리고 유럽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인 금만 보지 말고 달러의 약세도 같이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에게 좀 익숙하신 분이죠? 누굽니까?
JP모건 회장이죠. 그렇죠. 네. 바로 월가 황제라고 불리는 이 제이미 다이먼인데요. 그가 최근 은행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위터 함께 볼까요? 그가 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잠재되어 있는 불안으로 시장 침체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다소 부정적인 미래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미국의 최근 규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오히려 금융당국이 안전한 국채 보유를 권하기만 했고 리스크 점검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콕 집어줬습니다. 앵커님, 다이머의 이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권 이슈가 불거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는 이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행권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는 대출을,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회수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지방은행의 이슈는 바로 이제 미국의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JP모건하고 비슷한 논조로 얘기하는 게 이 지방은행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쪽, 특히 또 부동산 대출의 80%가 이 지방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은행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다? 그렇다면 지금 2023년과 2024년에 무려 1.1조 달러의 이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채 만기가 롤오버, 즉 이제 차원 발행이라고 하죠. 대출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JP모건 다이먼 회장이 좀 경고를 하면서 이걸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경각심을 줘야 사실 당국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동산 만기 대출이 상당히 많다. 거기다가 지방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 대출의 80%라는 점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 결국 한 고비 너희 넘겼다고 너무 안심하지 말라. 맞죠. 경각심을 갖고 일단 대비를 해놔라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다이먼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구인 건수 관련된 지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